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은마아파트 상가조합원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 극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사실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고 나서 거의 20년 동안 정비 사업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마아파트가 1979년도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 여기 상당히 주거 환경이 안 좋죠. 그런데 여기가 대치동 한복판에 4,400세대나 되는 대단지다 보니까 항상 이제 투기 수요가 몰리는 단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은마아파트 매매 가격이 집값의 바로미터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집값 상승기에서는 사실 재건축 사업이 진전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집값이 좀 주춤하고 은마아파트도 하락 거래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기회를 좀 노려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좀 추진 속도가 빨라졌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거의 20년 만에 정비 계획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마아파트 주민들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복병으로 거론이 되는 게 바로 상가였죠. 그래서 은마아파트 상가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상권이 굉장히 좋고 상가도 이제 대로변에 있어서 또 아파트 초입에 있죠.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상가조합원들은 굳이 재건축을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거는 사실 은마아파트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상가조합원들이 별로 재개발 재건축을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상가조합원들과 얼마나 협의가 잘 됐는지 여부가 사실은 사업 진행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상가조합원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어렵고 사실 상가로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고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죠. 재건축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좀 적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상권이 또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은마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에서 이제 장을 보러 오시는 그런 이제 상권이 굉장히 좋은 상가인데 재건축 사업 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기다가 지금 정비계획안에 보면 상가를 분산해서 짓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상가 위치가 달라지고 또 상권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명성을 누리긴 좀 어렵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왕십리 뉴타운 쪽 한번 보시더라도 여기가 이제 재개발하기 전에는 상권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데 재개발되고 나서 이게 스트릿 상가로 분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를 좀 많이 지었어요. 네, 그렇고 그리고 상가 분양가도 사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 임대료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동인구가 왕십리 역 쪽이나 신당동 쪽으로 좀 많이 뺏기는 구조라서 지금 현재 공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가 분양가가 좀 높고 임대료도 높게 책정이 되고 또 잠실 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상권이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세대수 대비해서 상가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당히 공신이 많이 나는 거는 물론이고 2019년도에 분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가 미분양분이 최근에 보류지로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없죠.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상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과의 협의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제가 좀 살펴보면은 상가 조합원이랑 조합 사이 협상을 좀 대리해드리는 일도 많거든요. 그러면 상가 조합원과 조합의 능력에 이제 어느 정도 달려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해결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상가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협상을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중에 협상 결과가 도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못하시죠.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 문제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매듭 짓고 가야 이게 사업 지연 요소가 되지가 않는데 사실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상가 조합원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합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상가 조합원과 뭐 조합 간의 이제 협상을 좀 대리를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때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조합원들 부담이 좀 많이 커진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볼 때는 좀 조합 임원분들은 사실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번에 협상이 어떻게 됐는지 요지를 보면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형태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강남 재건축 단지는 사실 사업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상가 조합원한테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재건축 단지에 상가를 매수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건축 단지만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가지고 있는 상가 권리가액이 상당히 크거나 또는 음마아파트처럼 아예 재건축 조합에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주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보통 감정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인데 그냥 감정평가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단순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새로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를 뺀 값이 조합에서 분양하는 가장 작은 아파트의 분양가 거기다가 이제 조합에서 정한 산정 비율이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곱한 값보다 커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번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만약에 3억이다라고 하면 새로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가 또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차액이 지금 1억이 되죠. 그리고 재건축 사업으로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 가장 작은 아파트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산정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이게 그 가지고 있는 아까 권리가액의 차액 1억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땐 조합에서 지금 산정 비율을 20% 미만으로 해야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권리가액이 충분히 크거나 해서 이제 산정 비율을 보통 1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곱하더라도 제일 작은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다. 뭐 이런 경우라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산정 비율을 뭐 10% 20% 정도로 낮춰서 이제 웬만하면 아파트 분양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에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산정 비율을 10%로 정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대략 뭐 한 2억 정도 권리가액이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분양 자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상가 조합원들도 마음을 먹으면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게끔 이제 그 비율을 정한 거죠. 이제 상가 조합원과 조합이 협의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가랑 아파트가 같이 재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가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는 상가 조합원들이 이제 정하도록 하는 독립 정산제 방식이 있어요. 이때 이제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상가 독립 정산제 방식 이거를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가 조합원이랑 조합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게 되죠. 이때 사실 어떻게 약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이 의결 절차를 어떻게 그 진행하게 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사실 효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혹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 관련해서 저희도 컨설팅을 좀 하다 보면 총회 의결을 거치기는 했는데 그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한참 진행되거나 나다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게 돼서 봤더니 뭐 약정이 효력이 없더라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정을 하기는 했는데 또 의결도 제대로 거치긴 했는데 내용에 좀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어서 이게 사실 상가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좀 협상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협의해야 되니까 좀 불리한 상황에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 분들이 아예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좀 협상력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죠.
이제 두 번째로 상가 분리 재건축을 좀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리 재건축으로 가면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물론 이제 사업성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죠. 실제로 이제 강남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리 재건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청담동의 삼익 아파트 뭐 이런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이랑 결국에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분리 재건축 시행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도 상가가 너무 발목을 잡는다. 그럼 차라리 떼고 가는 게 나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가 분리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집합건물법이나 뭐 시장 재건축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 조합원과 같이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규모가 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절차나 걸리는 시간 이런 면에서도 좀 유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가 조합원들 이익에 맞도록 그 재건축을 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면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저희가 뭐 상가 분리 재건축 이런 것도 PM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마아파트로 다시 돌아와서 상가 조합원과 협상이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갈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제 일단 한숨 돌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신할 수는 없죠. 이제 상가 조합원 내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합과의 협상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좀 개인적으로 또 행동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이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의결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약정의 내용을 두고 계속해서 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 관련해서 총회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이게 아파트 조합원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이 약정을 철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정 효력이 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신중하게 약정 내용을 마련해서 좀 대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